내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협찬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3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작가협회 김상길 회장님 3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김추만 회장님께서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GMGV의 이부영 회장께서 100만 원, 주식회사 위니코프의 황철성 회장님께서 100만 원, 아웃도어 케이림 회장이신 최재식 회장님께서 50만 원, 우리 국민 가수인 진성 가수께서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가수 사랑 에사모의 송란 회장님 100만 원 주셨고요. 그리고 송한 회장님 또 100만 원 주셨고요. 정용일 조합원 30만 원, 민지 조합원 10만 원, 이현주 조합원 10만 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 김기철 의장님께서 또 금일봉 와주신 것도 고마운데 내주셨습니다. 한국노총 전국노동조합연맹의 서울지역본부의 강경순 의장님께서도 금일봉 주셨고요. 민영화 여수 20만 원, 홍성군민회에서 30만 원, 설수빈 노래교실에서 20만 원, 소명 선배님께서 금일봉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65인치 칼라 텔레비전을 한 대 주셨는데요. 어디로 주셨냐? 우리 한국방송가수 노동조합에 제작하는 방송에 필요한 그 TV 한 대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TV 저기 갖고 오세요. 저쪽에 우리 저 김기철 의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개무량한데 65인치 LED TV를 방송할 때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바로 내주셨습니다. 예, LG 65인치 울트라 TV 한국노총의 서울지역본부 김길철 의장님께서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복지 TV의 최규욱 회장님께서 고급 치약 250만 원 상당 70개를 보내주셨고요. 기능성 화장품 양경원 모델 선경 코스메틱 주식회사에서 50점, 기능성 화장품 50점, 고급 라테스 장갑 10박스를 주식회사 JLTDB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무통 보톡스 시술권 50장 강남 뷰티 성형외과 의원에서 주셨고요. 전자제품 주식회사 위니코프 황선철 회장께서 전자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롯데웰푸드 노동조합에서 제과 제빵류를 보내주셨고요. 롯데조가 칠성노동조합에서 칠성사이다 생수 수십 박스 보내주셨습니다. 롯데웰푸드 수원노동조합에서 카스테라빵 8박스, 코리아워터스 조수미 회장 대표께서 VIP 생수 500개 고급 치약 세트 250만 원 상당 보내주셨고요. 막걸리 5박스를 동성군민회 복봉규 회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속초 마리나베이 호텔에서 숙박권 하루 가서 주무시고 편히 쉴 수 있도록 10장 보내주셨습니다. 명품쌀 40kg짜리 아까 보니까 5박스 보내주셨는데 홍성금마면의 이상동 조합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가수 진주비님께서 차량용 소화기 10개 선크림 보내주셨고요. 신홍철 회장님 기능성 화장품 2점, 가수 유미씨께서 기능성 화장품 2점 주셨고요. 주식회사 엘프에서 아까 보셨던 엘프 노래방 기기 주셨습니다. 투비케어 전문 세이퍼의 한송현 대표께서 15만원 상당 일회에 두피 보호를 하실 수 있는 케어권 10장 보내주셨고요. 연호회 우리 연호회 정현 회장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회에서 30만원, 대호기념사업회 김선종 회장님께서 금일봉 보내주셨습니다. 그 전달식을 좀 갖겠는데요. 이 가수와 노래 강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우리 방송가수 노조의 방송 제작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프 회사에서 박근수 대외협력부장께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후원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한 300만 원대 이상의 그 물품인데 우리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엘프 기계를 우리 노동조합의 엘프 회사에서 한 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완호 위원장께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정말 일반인들이 하나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아주 전문가용 엘프인데요. 엘프 회사에서 우리 노동조합에 주셨습니다. 엘프 회사 만세! 고맙습니다. 잡아. 예. 이 모든 물품과 이 기금들이 이렇게 모이는 걸 보니까 한국방송가수 노동조합이 발전해가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합원님들 힘을 내시고 아까 우리 남일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이 선배님이 부른 빨간 구두 아가씨를 신인들이 부르면서 노래를 하는데 정작 본인이 불렀던 남일희 선배님은 한쪽에서 이렇게 나이 들어가시고 후배님들은 3천만 원, 5천만 원 받는다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노동조합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서 앞장서 갈 수 있도록 이 위원회 위원장을 위시해서 우리 한번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성과 박수로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